뭐 토비 나온다고 너무 긴장하지는 마시고요. 안녕하세요, 이지은입니다. 페르소나 많이들 궁금하시죠? 제가 각 작품을 이 오브제들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. 러브 세트는 이 자두와 테니스공, 테니스 라켓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두를 보면 화가 나는 얼굴 같지 않나요? 빨갛게 열이 잔뜩 받은 사람의 얼굴 같지 않나요? 이런 캐릭터예요. 화가 많이 나 있고요. 테니스 시합으로 배두나 선배님과 신나는 테니스 한 판을 치는 영화입니다. 썩지 않게 아주 오래 하면 요 빈병이 생각나는데요.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걸 보자면 이것도 생각나고요.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썩지 않게 아주 오래 그 영어 표기 제목이 콜렉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빈 병에 뭔가를 수집하는 인물이에요. 아주 미스테리하고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썩지 않게 아주 오래. 키스가 되는 요 닭 또 한 번 토비 등장하고 영화가 19금 판정을 받았는데 토비 많이 등장해요. 비누 이렇게 키스가 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의 절친 해보기의 복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인데 잔인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복수니까요, 키워드가. 이제 나머지 작품들이 다 밤을걷다로 분류되겠는데요. 와인잔, 모기향, 그리고 치즈, 뭐 각종 이런 안주들 굉장히 분위기 있죠? 와인이 잘 어울리는 그런 좀 우아한 영화고 모기향이 있는 이유는 모기향은 이렇게 타면서 다 연기가 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. 밤을 걷다는 사라져 버릴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기향이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네 편의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. 들으실수록 더 궁금하시죠? 4월 5일 오후 5시 넷플릭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